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많이 졸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 12시 20분입니다. 지금 12시 20분에 제가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더밀크 실리콘 더밀크 창업자 또 대표고요. 실리콘밸리 특파원을 마치고 바로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이 실리콘밸리 한국인의 2014년 1회 때 제가 모더레이터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취재도 하고 다시 이렇게 창업해서 무대로 서게 돼서 크게 영광입니다. 사실 그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냐, 기자 출신이라고 많이 여쭤보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쌓았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아는 분들이 있으실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젠슨 형님도 계시고 또 리드 헤스팅스, 뭐 리드 오프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들 많이 같이 인터뷰를 많이 했었고요. 손정희 회장, 그 막 베니오프 이런 분들 많은 네트워크 같이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도 또 드림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 이 시간에 마크 베니오프랑 같이 기자간담회도 하고 같이 얘기도 좀 해봤고 매드머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매드머니의 우리 짐 크레이머, 빵이라는 단어 만들어내신 분인데 그분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사실 실리콘밸리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업하게 된 여러 가지 계기도 있고 또 비밀이 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거든요. 네트워크를 어떻게 쌓느냐, 네트워크 가치가 상당히 크고 또 허슬 문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들이밀고 누가 잘 몰라도 계속 들이밀고 또 노크를 하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배우고 전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돌아가신 거를 저는 보면서 2022년에 있지만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큰 역사의 한 순간일 뿐이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하지만 2022년에 새로운 역사도 쓰여집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 에미상 시상식에 갔었고요. 그래서 취재를 했었고 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에미상 회장님이세요. 이거 상 준 사람. 그래서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K 그 파워 오브 K에 대해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2022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쓰여질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있다 보면은 많이 물어보는 게 뭐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온 표지예요. 픽밸리인데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저거는 2018년 표지입니다. 그때도 엑소더스가 있었고요. 1970년대도 80년대도 항상 엑소더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저 이런 기사도 나오죠. 엑소더스냐? 실리콘밸리 엑소더스 할 때 나올 때는 이렇게 스쿠터 타고 즐겁게 나와요. 근데 들어갈 때는 이렇게 이건 들어가는 사진입니다. 많이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는 사람보다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고 또 실리콘밸리는 항상 인재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엑소더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2년, 2023년의 실리콘밸리는 특히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가 알던 곳이 아니고요. 또 실리콘밸리 가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지만 많이 변화했다는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입니다. 사실은 예, 데이터로 보면요, 이제 한 제주도의 두 배 정도 크기가 되고요, 한 300만 인구가 있습니다. 베이 에어리어가 공식적인 이름이겠죠. 그래서 베이 에어리어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제주도 두 배 면적 크기에 또 300만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특히 처음으로 2020년부터 이제 아시아 인구가 100인보다 넘어선 그런 동네입니다. 미국에서도 유일한 곳이고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보다 아시안이 메이저인 지역이고 또 다양하죠. 그리고 39%가 이제 외국에서 포린본이고요. 그리고 인구도 구성도 다양하고 굉장히 젊을 뿐만 아니라 초고학력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과 특히 화이트 보면은 60% 가까이가 지금 대졸자 이상이죠. 다양하고 젊고 고학력인데다가 여성의 노동 참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워크포스의 44%가 여성이고요. 그리고 미디엄 인컴이 미국 평균의 두 배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실리콘밸리. 그렇기 때문에 집값도 비싸고 많은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미국 전체 특허의 14%, 또 벤처 투자의 35%가 실리콘밸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겠죠. 지금 미국 전체 미국의 시가총액의 16위 중에 8개 기업이 실리콘밸리 그 좁은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이건 미국 시가총액이 아니고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 기업의 16개 중에 8개 기업이 그 좁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예, 이런 그 실리콘밸리는 정말 그런 공간이고요. 미국 지금 그럼에도 미국이 또 세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죠. 특히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한데 지난 6월에 9.1%였고요. 지난달에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8.3%입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목표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미 연준에서 타겟으로 하는 목표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혹시? 2%입니다. 2%인데 지금 9.1%, 8.6%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자율을 계속 올리고 있죠. 체감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즐겨가는 이제 큰집 설렁탕집에 메뉴판 찍어 왔습니다. 이게 보면요. 회냉면이 22불이에요. 이게 그 택스와 팁이 빠져 있는 금액이고 여기다가 다 합치면은 예, 40불 가까이 되고 그건 한국 돈으로 5만 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냉면 한 그릇에 5만 원. 예, 호텔이 아니고 동네 아주 큰집 설렁탕에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겨울이 사실 따뜻한 곳인데 올해 굉장히 힘들죠. 주가도 크게 떨어져 있고 크립토 시장 붕괴돼 있습니다. 벤처 투자가 급감하고 있고 해고도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실리콘밸리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 순간이 바로 2022년 9월 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더 밀크에서 2023년을 좀 예측을 해봤는데요. 2024년 대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2023년은 좀 바이든 행정부 이상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 금리 인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 강세 굉장히 심하죠. 그게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지금 미국에서는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지금처럼은 아니었지 모르겠지만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할 거고요. 기준금리가 4.5%까지 올라가는데 심지어는 지금 5%까지 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점도표에 보면 현재는 3.25%인데 예, 그만큼 금리 인상이 올라가면은 예,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 되겠죠. 2023년 집 살 때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주식시장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많은데 섹터 로테이션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테크 성당주 몰빵 금지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IPO 하기는 안 좋은 시기고요. 예, 지금 올해 IPO 완전 가뭄이죠.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지금 IPO 시기가 굉장히 안 좋고 M&A에는 좋은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버텨야 하는 시기가 내년까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거시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테크 트렌드 제가 공개를 이번에 실리콘밸리 한국인을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내년은 토끼의 해예요. 개면년인데 개면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개면 엄청난 사건 사고가 오고 또 암울한 토끼고 뭐 결단하라 빨간색 흰색을 입으세요, 여러분. 예, 내 것을 지켜라. 근데 사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마리아 방구야 사실 이거 뭐 이게 뭐 예측을 사실 우리가 운에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 더 밀크는 예 저희가 기사도 쓰고 있지만 더 밀크는 사실 연구 개발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개발에 대해서만 너무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연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변화의 시기에는 연구가 중요하고요. 저희 더 밀크는 기자와 기자 뉴스룸과 또 우리 리서처 팀 10분이 계시고 또 기자분들까지 포함하면 20분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사도 쓰고 현장에 가서 필드 연구를 필드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더 밀크가 이제 더 밀크 마켓 센싱 퍼널을 구축을 했고요. 이 방법론을 통해서 미래 전망 오늘 드리는 것들을 말씀은 저희가 나름대로 노하우를 집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리콘밸리 한국인에서 처음으로 트렌드 30을 공개합니다. 처음으로 예,
그 우리 센터장님이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셨어요. 처음으로 뭔가 내놓으라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30개 이렇게 예측을 해봤고요. 여러분도 오늘 끝까지 계신 거 너무 잘 계시는 거고 끝에 선물도 있습니다. 끝까지 계시는 분들. 예, 큰 게 6가지 카테고리로 미디어의 대변동, 또 바이오 헬스케어, 또 경제산업의 신질서가 오는 것들, 인터넷에 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죠. 또 지능의 새로운 날리지, 인텔리전스가 새로운 역할을 찾고 있고요. 일과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중에 핵심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어떻게 보면 인터넷의 판기아 시대였던 것 같아요. 하나로 연결, 페이스북이 중심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곧 연결을 뜻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륙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륙이동, 판기에서 대륙이동설 많이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그걸 알 때 지진과 또 화산이 일어나고 새로운 대륙이 탄생을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륙이동하는 인터넷 디지털 시대에 대륙을 이동하고 있고요. 그런 지금 많은 노이즈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시겠지만 사실 NFT 또 웹3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면서도 또 비즈니스 텀이기도 한데요. 큰 틀에서 보면 넥스트 인터넷, 다음 세대의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볼루션, 웹의 이제 진화 발전 단계인데 지난 뭐 멀리 보면은 뭐 1990년도부터 지금 뭐 웹 1.0이라고 하는 시대에서부터 뭐 웹 2.0 나왔던 또 페이스북, 또 에어비앤비, 우버, 또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크립토심이 나와서 웹 3, 웹 3.0이 나오고 있는데 웹 3와 웹 3.0을 잘 구분을 못하 지금 다 쉽게 굉장히 그 텀이 혼돈돼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보는 건 웹 3.0이 웹 3보다 더 큰 개념으로 보고 있고요. 웹 3.0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한 탈중앙화, 또 이제 탈광고, 미국과 중국의 스프린터넷, 보안,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메타버스까지 포함한 웹 3.0은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인터넷의 인프라스트럭처이자 또 비즈니스 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웹 그 중에서도 웹 3는 디지털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와 투자라는 것의 경계를 흐리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특히는 이제 웹 3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디다 쓰느냐라고 얘기를 많이 또 물어보고 계시고 비즈니스는 지금 엔터테인먼트와 게임에서 먼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저 표에서 보시지만 상당히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웹 3를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라는 걸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은 유틸리티보다는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영역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해킹도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 엘도라도처럼 골드러시처럼 움직이는 거는 좋지만 맹신은 금문입니다. 왜냐하면 탈중앙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웹3는 크립토 시장이죠. 그 어떤 그 기술보다 더 재중앙화, 리센트럴라이즈드 되어 있고요. NFT 시장 규모의 41빌리언인데 9%가 80% 소유하고 있고 비트코인도 2% 계정이 95%를 소유하고 있고요. 중개수수료도 웹2나 웹2.0에 있는 많은 서비스보다 가장 비쌉니다. 현재까지는 재중앙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웹 3.0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메타버스인데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정의를 많이 내리는데 사실 뭐 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고 우리 한국은 이제 정의 내리다가 더 끝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액션은 잘 못 취하고 메타버스가 뭐냐 그 정의 내리다가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막 만들고 계신 분 있는데 메타버스는 지금 글로벌하게는 엄브렐러 텀, 우산과 같은 텀으로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다, 인프라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그런 터미널로지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또 그래서 웹 3.0의 일부가 될 것이고 내년에 애플이 리얼리티를 공개가 유력합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루머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10월 달에
그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가 메타에서 나오죠. 사실 메타버스, 애플은 메타버스라는 말을 1도 안 쓸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메타에서 선점한 용어긴 하지만 절대로 애플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와 리얼리티의 대결과 같은 그런 이 양상이 내년에부터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메타가 열심히 시장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애플이 그거 메타에서 본 리얼리티는 가짜야, 이러면 우리가 진짜야라고 해가지고 애플이 시장을 빡 하는 게 애플의 지금 계획입니다. 올해 이제 구글도 구글 아이오에서 안경을 AR 안경을 좀 선보였는데요. 이것도 이제 실험실 수준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넥스트 IT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AR, VR, 메타버스를 포함한 렌즈로 수렴이 되고 있고 아이패드 이후에 9년간 새로운 디바이스가 넥스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안 나왔는데 AR, VR을 포함한 메타버스, 리얼리티 이게 지금 내년부터 10년 동안 펼쳐질 그런 플랫폼으로 좀 시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교육, 뭐 농업 또 의료까지 이제 확대가 될 것이고요. 디지털 트랜스폼이 넘어가는 건 사실 CES 때 내년 CES 내년 1월 2023년 CES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는데 기조 연설을 하는 회사가 농기구 업체 존 디어입니다. 사실 내년 올 연말부터 존 디어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기구의 뭐 혁명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디지털 전환이 레거시 영역으로 이제 빠르게 진화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 변화 얼마 전에 전 TV에서 봤는데 강남역 물바다로 좀 난리가 났었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평균 40도를 얼마 전에 실리콘밸리 베이에어에서도 찍었는데 유럽도 그렇고 영국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평균 40도를 돌파한 날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 1년에 하루지만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일 수가 있습니다. 그 평균 40도가 원래는 3, 40년 후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빠르게 지금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후변화, 그래서 기후변화는 기후테크죠. 기후테크가 역사상 가장 큰 투자 기회다라고 존 도어 세콰이어 캐피탈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구글을 시드 투자한 대단한 분이죠. 예,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그래서 이제 사실 세콰이어가 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후 변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요 기후 테크도 내년부터 또 2024년부터 더 가시화돼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이자 또 끝은 아니지만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많이 느낀 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알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케이콘도 가고 에미상도 가고 우영우 더빙 이거 제가 직접 다 취재한 건데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K-팝이나 K라는 그런 이 키워드가 단순히 그냥 국뽕이 아니라 비즈니스 텀으로 쓰여질 것이고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시도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아까 세션에서도 창업자 세션에서도 있었지만 자신감 있게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면은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에 블랙핑크 새로운 앨범 나왔는데 짱입니다. 예, 그 말씀 정말 대단한 앨범인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선물은 이 스마트폰을 드시고 요 QR코드를 찍으면 더밀크 최초로 저희가 더밀크 1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더밀크 손재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